아니, 근데 자세가 초반이랑 완전 달라졌어. 많이 달라졌어. 움직이네, 그래도 몸이. 아, 대단하다. 아, 움직일 때마다 아프니까 저럴 거야. 나 절대 못했어. 아이고, 또. 야야야, 앉으면 안 되는데. 아, 아 진짜 못하겠더라고, 이제. 너무 힘들어서. 와, 30 거의 코앞이었고. 사실 12km만 더 가면 되는데. 산소 쪽으로. 네, 사실 말이 쉽지. 그치. 몸이 박살 날 것 같더라고, 이제. 전전지 몸이... 다 된 거잖아, 지금. 내가 근육을 안 쓴 것 같은 부분까지 아프잖아. 체중도 한 10kg 더 나가고 하니까 무릎은 뭐 그런 대로 하는데 여기가 그 10kg 정도 더 하중이 계속 가해지니까 여기가 이제 좀 아프기도 하고 이제는 완전 좀 완전 방전된 것 같더라고. 아, 힘내세요. 아이고. 포기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계속 뛰라고 하기도 뭐하고. 말이 안 돼. 이게 진짜 그러네, 마음이. 어우, 저 축제구나. 이게 지금 이거랑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죠? 다른 곳에서. 선도가 들어왔으니까. 일어나는 거야? 얼굴에 기한 팔세. 어머. 아, 땀 묻은 거 봐. 야.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. 어떻게 뛰어? 다시 일어나서. 아, 근데 저 앞에 보시면 할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세요. 아. 시각장애인 할아버지를 이제 옆에 끈을 잡고 뛰는데. 오? 오?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. 그때 조금 울컥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좀 뛰어야겠다 좀 했었네요, 지금. 그 시각장애인 분은 이제 이걸 끈을 잡고 그 앞에 한 분은 이제 봉사활동 하시는 분인가? 이렇게 해서 뛰어가는데 할아버지이신 거예요, 그 시각장애인 분이. 그거 보는데 좀 울컥해가지고. 항상 좀 포기는 제가 좀 빠르거든요. 그분들 없었으면은 택시 한 20번 불렀어요, 진짜로. 벌써 지금 4천으로 내가 쐈을 텐데. 아이고, 그 어르신들 보니까 좀, 네. 그 뛰었던 것 같아요. 네. 와, 진짜 존경스럽다, 존경스러워. 저분도 뛰면은 안 뛸 수 없어요, 그러니까. 그거 보는데 좀 눈물이 좀 고인 것 같은데. 다행히 또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어서 좀 나의 좀 체면은 지켰다. 아, 이제 반환점이구나. 이제 두 번째 반환점. 12만. 야, 이것도 대단하다. 나 솔직히 저기도 못 갈 줄 알았어. 아, 진짜 대단해.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또 너무 아깝잖아. 그렇지. 다 해놓고.